어디에요? 그 거실이 아닌데? 네. 어때 엄마? 너무 근사하다. 그지? 응. 드디어 구독자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우와. 구독자들하고 만났어. 만나는 날인데. 4천 명이 된 기념으로 뭔가를 또 해볼까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시고 저 참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시고 같이 하는 시간. 되게 좋은 시간이다. 그래, 공지 있었어요. 우리 4,000명이야. 구독자 4,000명이 넘었어. 우와! 야, 조만간 만 명 넘어가겠는데? 아유, 이거는 감사한 일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는 뭐야, 음식할 거 재료하시고 좀 꾸밀 걸 쌓았어. 네, 또 여전히. 흩어져! 자, 흩어져! 해쳐 모여! 해쳐 모여. 어디를 보자. 술 좀 그만 마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못 살아! 어머, 못 살아! 내가 오리지널 들려줄게! 왕유야! 승유야! 아우, 아우, 야, 이렇게 노니까 자, 그러니까, 뭐 같다. 자, 1번. 야, 이것도 정말 히트 요리였죠. 네, 맞아요. 이거 엄마랑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감자전 3종 세트. 기억난다. 기억난다. 맞아, 맞아. 엄마 이거 봐. 오, 뭐가 그렇게 많아?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음식들이야. 제법 있네. 그지? 야, 진짜 이게 붙여놓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선생님, 레시피가 많네요, 이제. 벌써? 아우. 구독자와의 만남. TH 됐어. 미니 화환이 왔어. 민경 장군님. 민경 장군님. 장군님. 민경 장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민경 씨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니, 이 집 딸 같아요, 민경 씨는. 이건 뭐야? 그거는 붕 씨한테 왔는데. 아, 진짜? 네, 그래야지. 직접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못 찾아봐서. 이게 뭐야?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길다. 이게 뭐야? 시를 써서 보냈지? 덩이덩이 삼덩이 한량TV 구독자 가족 만남 축하합니다. 씻다 씻다 맛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함께 함께 다 함께 으쨔 으쨔 지기지기 오름지기 쉐키이즈 뽕떼스 그룹 1999 수리수리 마술이 양수리 예술이다 쟁이쟁이 방송쟁이 분이에요. 아니 아니 할 말이 이렇게 많으면 직접 오시던가. 저 업체랑 많이 싸웠어요. 저렇게 나간 적이 처음이라고. 저러면 저 정도면 추가 요금이 있어요. 네, 추가 요금 받았어요. 꽃보다 리본값이 더 비싸다네. 좀 드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길게 뽑습니다. 근데 뭐 네. 길어봤자 뭐 이렇게 영양가 있는 글은 아니죠. 쉐키 쉐키. 같은 말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쓸데없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던데. 그게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네. 우리는 세팅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잘했어. 첫 번째, 첫 번째 손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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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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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이 친구 나를 닮았네? 잃어버린 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 나 이거 봐. 이거 자취 이거. 나 이거 봤어. 나 수영 먹고 싶어. 근데 이거 보고 해먹으려는데 파리 부추가 안 팔더라. 다들 진짜 음식에 힐링 받은 분들이 다 들어오시네요. 혼자 온 분도 계셔? 응. 아니 남자분들은 두덩이를 너무 좋아해요. 두덩이의 웃음 포인트나 느낌을. 아, 이분은 진짜 요리배우로 오셨다.
학생들도 많이 왔네요. 학생까지 오시네. 연령대가 진짜 다양한 팬들이. 신기하다. 부럽다, 부럽다. 어우, 신선하다. 꽉 차서 온다는 게요? 계속 들어오시네. 아니, 자리가 되게 모자랐겠어요. 드디어 스타분이 등장하십니다. 계세요. 계세요. 되게 부끄럽다. 우와. 너무 반갑습니다. 우와, 진짜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식으로 한량TV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량TV 국장 양배우 한배우 기타 동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런 만남들이 되게 중요해요. 서로 호흡할 수 있어서.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령층도 다양하시네. 고등학생. 네. 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우와. 아, 그 몇 살이야? 18살이에요. 땅땅 18세네. 아이고 귀여워.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는지. 엄마가 볼빨간 당신을 좋아하셔서 옆에서 따라 보는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본인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정말 귀엽다. 눈웃음이 장난 아니에요. 눈웃음이 너무 치명적인데요? 아, 귀엽다.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수능 끝나고 TV 보다가 저 수험생 할 동안 엄마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아침에 새벽에 엄마가 맨날 챙겨줘서 요리 보고 엄마한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천사시네. 진짜. 그리고 제일 나이가 좀 네. 어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요? 네. 이거 하시려고요? 네. 어머. 한량 TV 때문에. 정말. 저거 때문에. 야. 아유. 보니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네가 이걸 좀 써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양희경 선생님을 엄마가 무척 좋아하시는데 그날이 엄마 생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생일이세요? 예. 어머, 또 생일까지. 네, 그러니까. 네. 특별하겠다. 저번에 생일날 잊지 못하겠다. 옆에 가장 호탕하게 오셨던 한두 분. 아, 저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는데 나경경 선생님 팬이기도 하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려고. 아, 네. 또 형이 또 요리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유. 저는 또 말을 또 제가 열심히 잘 하거든요. 네. 경쟁사. 나가주세요. 그 다음 세 분. 저희는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하세요? 저는 보컬이요. 오, 한곡만요? 네. 오, 뭐 짧게라도. 네. 대사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아, 이미 준비했어요? 좋다. 삼덩이는 준비된 선물 같아. 삼덩이는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거저만가. 항상 평범했던 은색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한량 TV에 빠진 순간. 너무 잘한다. 너무 좋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 어쨌든 한량TV 구독을 해주시고. 저희 그 여태까지 했던 음식들인데
저 중에서 뭐 따라 해보신 음식들 있으신지요? 저 네. 지금 계란 떡볶이를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오, 진짜요? 만들어 왔다고? 우와. 이건 많은 분들이 하셨어. 우와. 어머, 신기해라. 이게 뭐예요? 어머, 소금. 계란 떡볶이인데. 우와, 진짜로. 이게 이 맛이 맞는 맛인지를 모르겠어. 이 냄새 맞아요. 이 냄새. 이 냄새 맞아요, 저희가. 맛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진짜요? 에이, 선생님 서비스 아니에요? 맛이? 진짜로? 식었는데도? 느낌 나는 대로. 향이 딱 맞아. 아, 진짜? 맞아요?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거예요? 오, 완전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도 오셔서 드셔보세요. 똑같아요? 돌리세요. 저희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니까. 오, 맛있어요. 일단 한 개씩만. 아니, 나 뭔가 젓가락을 먹기 싫은 맛이야. 젓가락은? 저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행동 했는데. 아, 진짜요? 그 정도 맛은 아니에요, 진짜. 소금통 소리에 굴레입니다. 아, 이거 뭐야? 잘 어울리십니다.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극장님 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게 레시피인데 제가 요리에 관심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 잃어버린 딸이 왔어. 이분은 너무 잘 만드셨다. 어머. 감자전 3종 세트. 이거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난리였어. 느타리 표고버섯밥 제육볶음. 정말 다 적어놓으셨구나. 와, 정성이. 팬미팅인데요? 너무 예쁘다. 진짜 저는 행복하셨겠어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선물을 갖다 일단 드려볼게요. 경쟁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할레이디 망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 좀 열어서 한번 볼까요? 좀 무서워요. 예. 좀 무서운데 음식 재료는 아니고. 예. 무섭다고? 뭐야? 어머, 가발을 왜? 가발을 준비했어요. 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서바 이게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네. 네. 자, 뒤돌아서 쓰자 우리 다. 예, 예. 나 이거 머리에 돌아갈래 나? 돌아가. 근데 이게 은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어떨까? 어머. 이게 맞아? 벌써 뒤태부터 너무 귀여워요. 큰덩이가 가장 어울려요. 앞머리는 이쁘다. 시험난 아주머니인데. 아, 궁금해. 와, 진짜 가관이네. 와, 나름 스타일을 낼 수 있을 거야. 아, 머리가 있는 게 뭐 따뜻하구나. 이게 보통 따뜻한 게 아니네. 너무 웃긴다. 따뜻하대. 정말 오랜만에 아마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느낌을. 보통 따뜻한 게 아니네. 나 다음 미팅 때 한번 쓰고 나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량TV 극장 양배우. 남배우. 여기 기타 좀 많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스페셜 이벤트 4,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직접 모셨어요.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컷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요리는요. 동파유. 동파유. 오! 오! 벌써 맛있어. 동파육인데요. 맛있겠다. 대박. 이름이 맛있어. 이름조차 맛있어. 와, 동파육. 동파육에 곁들여서 무 콩나물 생채. 무 봄동 생채. 그러면 동파육 한 가지에 곁들인 거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수육을 어떻게 하느냐. 양파를 이렇게 깔아줘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올려줍니다. 수육 만들 때처럼 네, 그렇게 네. 하는 건가요? 물 없이 그냥? 통후추. 얼마나 넣어요? 얼마나? 솔솔. 이거 얘는 통통해. 네, 이렇게 이 정도로요. 네. 월계수잎. 요대로 불 위에 올려서 3분의 2 정도 불로 키워놔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뚜껑. 뭐? 메뉴를 동파육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 메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수육했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찾는 게 고기. 잔치상에는 고기죠. 무생채에 절여서 꾹 짜놓은 것과 봄동 채 썰어서 꾹 짜놓은 것과 바로 먹으면 생채가 되고요. 익혀놓으면 김치 됩니다. 네. 이렇게 섞어서 봄동이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배추래도 됩니다. 봄동이 들어간 건 좀 더 빨개요, 여러분. 색도 이쁘다. 저 그릇 안에 봄을 먼저 부르셨네. 콩나물. 고운 고춧가루예요. 이렇게 무에다가 먼저 묻혀줍니다. 콩나물 냉채부터 할게요. 양념. 요거 매실청. 집에서 담근 거. 식초인가? 네, 현미식초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무채에 콩나물을 넣어 드시나? 잘 못 봤어. 못 보셨죠? 근데 지방에는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네. 이거 이제 곁들여서 드실 거고. 무슨 맛이에요, 저게? 무생채가 훨씬 시원해져요. 훨씬? 네.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합이 안 좋아요. 네. 그다음 다음. 봄동과 네. 무생채. 얘는 유자청입니다. 유자청. 각종 청들을 다 음식에 이용하면 되게 맛있어요. 유자청을? 네, 유자청 갈은, 집에서 담근 유자청을 갈은 거예요, 곱게. 네, 식초를 넣고. 네, 저는 김치를 상상했는데 약간 샐러드 느낌이 네. 더 나는데. 내가 김치로 먹고 싶어서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액젓. 예, 액젓 넣으시면 돼요. 액젓 예. 종류는? 뭐 까나리 액젓, 칼치 액젓 다 되죠. 새우젓 같은 네, 새우젓 좋죠. 요거는 누가 또 맛 좀 보실까? 네. 생일이시니까. 두 개 다 맛보세요. 네. 생일이 드시네. 맛있어요? 네. 빵 나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맛이 확 드러나지 않게 그냥 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오, 저거는 진짜 쌀밥에 그냥 슬슬 올려서 제가 할 것은 동파육입니다. 동파육.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아니 싫어하는 음악과 다닌다는 그 팬들은요 선생님 얼굴 보는 것보다 동파유 다 완성됐을 때 눈빛이 이렇게 달라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 없이 했는데 물이 무려 이렇게 한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수육을 한번 맛보고 싶다. 아니, 자, 골고루 담으세요. 골고루. 우리 네. 딸. 아쉽게 양보해드려야겠다. 한번 나오십니다. 네. 조심히. 자, 이거 후추는 먹으면 안 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정신 차려지고 있어.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올리브유?
올리유. 올리유. 저 친구들 화음 맞춰. 기름으로 어? 기름을 뺀다. 이거 기름으로 기름을 뺀다. 아, 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수육이 끓기 시작하면 불 낮추고 40분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봉화육은 1시간 정도 해도 됩니다. 아, 맛있겠다. 얘는 이렇게 겉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중불에. 겉바 속촉이 됐는지.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 뒤집어 때요. 뒤집어 때요. 뒤집어 때요. 뒤집어 주세요. 딱이었어, 딱이었어, 딱이었어요. 잘 잡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만나겠다,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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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만나겠다. 저 고기가 구워진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 컬러는 진짜 어우 저 컬러. 그래 됐어요. 저까지 나와야 돼.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갈색 느낌. 네. 요 지금 소스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조미간장은 좀 걸쭉하네. 네, 좀 걸쭉해요. 여기 조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뒤적뒤적 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예, 끓여줘요. 아, 저렇게 아, 베이더로 아, 네. 우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앞에 계신 분들이 침을 많이 먹네요. 아, 이거 도전해야 되겠네. 아. 배가 고파서 이게 생강청이거든요. 화룡점정. 고기의 잡내를? 네. 이거 그냥 생강 넣어도 되지 않아요? 편 썰어서? 네, 그래도 되지만 네, 이렇게 해주면 더 맛있어집니다. 원래 동파육은요 수육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양념을 합니다. 완전 푹 수육을 만들어서 수저로 뚝뚝 떠먹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팬에다 이렇게 지지듯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하면서 이제 뭐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떨린다, 떨린다. 너무 맛있겠다. 벌써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동파육은 응. 겉에는 바삭해요. 네. 그렇죠. 안은 스파게티. 핑크빛. 핑크빛. 네. 거기다가 생채 딱 올려요. 아, 지금 올렸어요? 예. 네. 그래서 한 입 딱 먹어요. 어떤 맛이에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또 이 야채들이 아삭아삭 씹히면서 소리 내봐요. 소리. 소리. 아,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오, 아삭아삭. 무하고 그 봄동 때문에. 네, 이제 고기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기 쪽. 그러면 그냥 씹을 것도 없이 파들파들. 오, 그렇지. 그거랑 같이 이렇게 좀 밥에 비벼서 같이 아,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감사합니다. 오. 오 마이 갓.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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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너무 협소한데?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아, 나 저녁에 이거 야식 생각날 것 같은데. 아, 너무 부럽다. 아, 맛있겠다. 가고 싶다, 저기에. Today will be the best day.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어. 와. 운동 진짜 상큼하네. 뭔가 크게 맛있는데? 과일과 진짜 바삭바삭한데? 되게 맛있다. 진짜 배불러도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괜찮다. 돼지 냄새도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아 진짜 맛있다. 아까워. 이거 이렇게 많은데. 그치 사라지니까. 야, 먹으면서 아까운 거 있잖아.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처음 맛은 설레이고 마지막은 그립다고. 아 명언입니다. 신이요 신. 중간부터 그리워. 또 응. 리변할 거니까. 집에서 방 못 먹게 해야 돼. 그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집에서 해도 돼. 집에 와서 이거 해야지. 애들 좋아하겠어, 유재한. 그 봤는데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속에. 이게 소화제 먹어야 될 것 같아. 든든해.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생일 맞으신 우리 어머니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일단 수유 집하고요. 생강향. 네. 그게 상나니까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이런 거 집에서 안 해줘. 김치찌개 한 번 끓이면 일주일은 먹고. 본이 크신가 보다. 엄마가 안 해주면 본인이 해서 먹을 수 있게 예,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되죠. 지금 어머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요. 네. 그냥 여러분들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 차를 선물을 준비했어요. 떡, 떡, 시루떡. 뭐야? 하나, 둘, 셋. 자, 뭔지 몰라서 반응이 없어. 된장인 거지. 몰라서 반응. 된장, 된장. 보리 된장. 보리 된장. 아, 네. 어, 저한테 주신 된장, 우리 된장, 우리 된장.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예요? 이거 저 사고 싶어. 구독자 몇 분에게 이제 선물을 하려고. 이게 손이 오래 가잖아. 맞아, 지금 이렇게 해서. 우와, 좋지, 예쁘다. 자, 이걸로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네. 커피 먹고 싶다. 진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양 TV의 양배우 한배우 기타 등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흩어집니다. 사각. 아 엄마 삼동이의 자세. 야, 카메라 카메라. 아, 이거 그냥 있는 거 빵 넣어서 그냥 소금 설설. 소금 설설. 사고는 설설. 누굽니까? 별걸 다 하셨어. 그랬네. 문어까지. 34가지 하셨네요. 하나 둘 셋. KBS, KBS, KBS 한국방송.